제네시스를 산다고 하면 내가 경제력이 되는 한 추가적인 질문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 좋은 차라고 이미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산다고 하면 왜? 굳이? 라는 질문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G80이나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으로 개발된 플랫폼도 아니고 내연기관에다가 전기차 모델로 개조를 한 거거든요. 거기다 가격도 내연기관의 풀옵션 가격이 전기차에서는 시작가가 되니까 옵션 넣고 하다 보면은 1억은 그냥 다가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 보니까 G80이랑 GV70, GV60까지 해서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꽤 많이 팔렸습니다. 저 지금 G80 전기차 나흘째 타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거를 사는지 정리된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차 저차 여차 김승환이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G80이 처음에 전기차로 나왔을 때 저는 당연하게 보여주기식인 줄 알았어요. 뭐 국산차 중에서는 플래그십 모델이다 보니까 전기차 전환 시대에서 그래 전기차로도 한번 만들어야지, 그리고 기술력 있는 거 다 때려 넣어서 우리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하고 그냥 보여주려고만 하는 줄 알았죠. 차 이름도 E-G80, G80E 이렇게 뭔가 특정 이름을 정한 게 아니라 일렉트리파이 G80이니까 이거 번역하면은 전기로 가는 G80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있어 보임직하지만 정말 대충 지은 이름 같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요, 일단 GV60이 전기차 중에서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 GV60이야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그러려니 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뒤에 GV70 나왔고요. 10위에는 G80 전기차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순수 전기차 플랫폼도 아니고 기존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개조한 것 뿐인데 이렇게 잘 팔릴 일인가 싶었어요. 특히 지난해 벤츠나 아우디, BMW, 뭐 폭스바겐부터 해가지고 쟁쟁한 수입차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 전기차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제네시스 전기차보다 많이 팔린 전기차 테슬라랑 폴스타밖에 없습니다. BMW, 아우디, 벤츠 다 진 거예요. 폭스바겐도. 국산차 버프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가격이 8,300만원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우디나 벤츠 같은 경우에 6,000만원대부터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아무리 국산차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지금 제네시스 전기차만큼 고급감을 보여줄 수 있는 차가 국내에 마땅치 않구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G80 전기차를 보면요, 이 본네트도 가죽으로 잘 감싸져 있고요, 내부 인테리어가 G80이랑 똑같아요. 천장부터 핸들, 그리고 문에 있는 가죽, 센터 터널에 있는 하나하나의 버튼들까지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그 안에서도 인기차종인 G80을 그대로 전기차로 바꾼 거다 보니까 고급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전기차들 보면요, 이런 본네트 같은 거 대부분 플라스틱 소재로 돼 있고요, 문이라던가 이런 의자 가죽도 굉장히 저렴한 가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적인 걸 강조하면서 패브릭이라던가 인조 가죽 중에서도 뭐 식물성 인조 가죽 이런 걸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분야로 한정해서 보면 고급감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벤츠의 EQS나 BMW의 iX 같이 내부 소재 고급적으로 내놓은 수입차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차들은 가격이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도 1억 아래에서 시작하는 제네시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벤츠나 BMW가 내연기관 시장일 때야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뭐 엔진이나 차체 기술에서 앞서간다 라고 이렇게 조금 장담할 수 있어도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오면 벤츠나 BMW가 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현대가 기술적인 면에서는 앞서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네시스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보자면 G80에 한정되는 얘기긴 한데 전기차 시장에 이 차를 제외하고는 세단이 마땅치 않아요. 특히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자동차들은 차체 아래에 배터리 셀을 이렇게 쭉 판으로 깔아놓잖아요. 그 위에 차체를 얹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높이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발되는 차들이 해치백이나 SUV 형태로 차체가 높아도 이상하지 않은 차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세단으로 개발되기도 했죠.
그런데 아이오닉 6 실제로 보면 세단치고는 상당히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6가 처음에 컨셉카로 공개됐을 때 그 날렵한 디자인 때문에 인기가 많았는데 실제 모습 보고 많은 혹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껑충 높아진 모습이 때문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래에 배터리 셀을 깔아야 되니까 차체를 낮추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G80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개조될 때 높이가 살짝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1cm예요. 밖에서 볼 때 딱 옆에 차를 세워놓고 비교하지 않으면 티가 안 나고요. 사실상 옆에 놓고 비교해도 티가 안 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차이인 거잖아요. 바퀴 아래 돌 하나만 깔려도 1cm는 올라가겠다.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SUV, 큰 차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전기차 시장에서 차를 고르라고 하면은 G80을 대체할 차가 마땅히 없는 것, 그것도 제네시스 전기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팔리게 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G80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이랑 전기차랑 사실 높이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볼 때 거의 티가 안 나요. 물론 그릴이 막혀있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은 내연기관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주유구가 없어져서 오히려 깔끔한 느낌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자동차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관적인 영역이고 호불호가 있기 마련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G80 전기차에서 디자인적으로 흠을 하나 꼽자면 번호판인 것 같아요. 저차랑 이 차랑 색깔만 똑같으면 밖에서 볼 때 이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인지 진짜 티가 안 날 것 같은데 번호판이 딱 유독 이거 전기차다 라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다시 높이 얘기를 해보자면요, 밖에서 볼 때 티가 안 나지만 들어와서 운전자석에 앉을 때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아, 사실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차가 1cm 높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가 살짝 높은 감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느낌이 오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미미한 차이긴 합니다. 다만 뒷좌석에서는 그 높이 차이가 체감되게 좀 느껴지는데요, 시트에 앉았을 때 바닥부터 시트까지의 높이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바닥이 올라오면서 의자 다리 부분의 공간을 좀 침범한 것 같은데 그래서 딱 앉으면 이 의자 되게 낮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뒷자리에 앉으면 무릎 공간과 별개로 발이 앞 시트 밑으로 이렇게 편하게 들어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발을 얼마나 뻗을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건데 시트 아래 공간이 좁아서 발을 넣었을 때 좀 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배터리를 깔면서 실제로 차가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차 안에 있는 바닥을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밖에서 볼 때는 차체가 높아진 느낌을 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차 안, 특히 뒷자리에서는 실내 공간이 줄었구나라는 게 체감되는 거죠. 자, 이건 분명하게 G80이 전기차로 바뀌면서 생긴 단점입니다. 아무리 전기차라고 해도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G80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플래그십 세단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가 기대하는 고급차에 요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승차감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주행감, 세 번째로는 마감이며 소재에서 오는 고급감이겠죠. 이 차는 분명하게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승차감이라는 게 앞좌석 승차감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제네시스 하면 뭔가 사장님 차? 이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뒷좌석의 승차감도 중요할 텐데 그게 손해를 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바닥 공간만 손해를 본 게 아니라 뒷좌석 시트 뒤로 뒷바퀴랑 연결되는 모터도 들어있고요, 다른 전기 장비도 들어있어서 뒷자리가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뒤로 앉아쳐지는 거예요. 딱 앉았을 때 불편하다라는 각도는 아닌데 조금 장거리를 가거나 사장님들 편하고 싶으면 뒤로 기대고 싶잖아요. 더 편하게 기대려면 의자가 젖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뒷자리에 있는 모터는 트렁크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내연기관에 비해서 트렁크가 굉장히 좁게 보여요. 트렁크를 딱 열면 뭔가 블록하고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모터라던가 다른 전자장비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감싸고 있는 건데 튀어나와 있는 공간만큼 트렁크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사장님들 취미생활 하면 대표적으로 골프가 떠올리잖아요. 저는 안 쳐봐서 모르지만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골프 치러 갈 때 4명이서 같이 가는 게 국룰이래요. 차 둘에 나눠서 갈 수도 있지만 술 먹는 것도 생각하고 하면 4명이서 한 차 타고 가는 거겠죠. 그러면은 트렁크에 골프백들도 여러 개가 실려야 될 텐데 공간을 손해본 만큼 골프백 4개 넣어 다니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가 되면서 잃은 게 있다면, 손해본 게 있다면 얻은 것도 있겠죠. 가장 크게 체감되는 건 소음입니다. 정말 조용해요. 놀랄 정도로 조용합니다. 일단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조용하다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를 타도 소음이 있거든요. 특유의 소음. 윙
뭔가 지하철 같기도 하고 우주선 타는 느낌을 주는 소음이 있는데 그게 사실 인공적으로 내는 소리예요. 전기차는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인공적으로 소음을 넣는 건데 그게 차 안에서도 들리거든요. 이 차도 그런 소리가 있긴 합니다. 차를 멈추고 밖에서 들으면 그 인공적으로 나는 그 전자기기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제네시스잖아요. 그것도 G80이잖아요. 창문이 다 이중 접합 유리로 돼 있고 문마다 고무 패킹도 두껍게 두껍게. 원래 차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정숙성을 고려하고 만들어진 차다 보니까 밖에는 소리가 조금 클지 몰라도 차 안에서는 그런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안 그래도 조용한 전기차에 그런 작은 소음마저 잡아줬고 또 고급차가 그대로 지그니고 있었던 서스펜션이라던가 흡음재 이런 거 덕분에 여태까지 탔던 차 중에 가장 조용한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음 장점은 이것도 사장님들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고급차 하면 앞에 기사님이 운전해주고 뒤에 사장님이 타서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장님이 일을 보면 기사님이 이렇게 차에 앉아서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회전, 매연 문제도 있고 앉아있는 사람도 시끄러운데 이건 전기차다 보니까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엉뜨 이런 거 켜놓고 기다려도 환경 오염 문제도 없고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거죠. 사장님들도 뭔가 스케줄 중간에 차에서 쉬는 경우 있을 텐데 시동을 켜놓고 있으면 내연기관은 중간중간 부릉부릉 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신경을 거슬릴 수 있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제네시스 그 중에서 G80 하면 아무래도 차가 크고 중후한 느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느릴 것 같잖아요. 주행감에서 답답할 것 같잖아요. 물론 2.5 터보든 3.5 터보든 엔진이 굉장히 좋아서 잘 달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속도를 올릴 때 엑셀을 밟았을 때 팍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쭉 하면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공할 만한 토크감과 주행력을 보여줍니다. 자, 지금 잠깐 밟아 볼게요. 밟습니다. 와, 그냥 한번 등을 퉁 치고 끝이 아니라 몸이 계속 이렇게 중력을 받으면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마치 우주 비행사들이 훈련 받을 때 중력 테스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중력을 온몸으로 받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뛰어나갑니다. 제가 오버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여기 제가 시승차다 보니까 항상 명암을 하나 올려놓거든요. 근데 명암이 중력 때문에 뒤로 날아갔어요. G80 내연기관 중에서 가장 엔진이 센 게 3.5L 터보 엔진인데 그거 토크가 54kgm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 G80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71.4예요. 이렇게 말해도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뭐 원래 잘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전기차들보다도 더 뛰어난 주행감이에요. 그러니까 G80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생긴 이득과 손해를 합쳐서 보면요, 사실 G70에 더 어울릴 듯한 느낌이에요. 배터리 때문에 뒷자리 공간, 트렁크 공간 손해를 봤지만 사실상 G70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포기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거기다가 승차감, 주행감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G70에 더 어울릴 듯한 세팅인데 G80으로 이렇게 꺼내놓은 이유는 아마도 G70이 너무 안 팔리는 차라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G80이 뭐 플래그십 모델이고 가장 대표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입했다라고 하기에는 SUV에서는 GV80의 전기차 안 하고 GV70 했거든요. 이런 중요한 느낌의 차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차에 더 어울릴 듯한 성능을 딱 갖춰서 넣어준 건데 아마 스포티한 차는 제네시스 X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G70은 건너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네시스를 전기차로 왜 사? 라는 컨텐츠 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X 정도면은 말이 다르지. 사고 싶지.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G80이 전기차로 갔을 때 고급 세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요걸 좀 중점적으로 봤다면 지금부터는 고급 전기차, 플래그십 전기차로서 기대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건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이 차가 인증받은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27km입니다. 사실 전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배터리를 왕창 때려 넣었어요. 이게 인증거리가 427km면 실제로 몰았을 때는 550km, 멀면 600km까지도 가능한 거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낄 거리는 아니죠. 그리고 이 차에는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이오닉이라던가 EV6보다는 향상된 버전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깜빡이를 켜면 차선을 자동으로 바꿔주고
한다는데 실제로 제가 했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단 깜빡이를 켰을 때 차선을 넘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언제 넘어가나 하고 기다리게 되고요. 이렇게 천천히 넘어가는 중에 뒤에서 차가 오면 다시 제 차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깜빡이를 켜고 내가 가버리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고속도로에서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면 신기하네 정도지 평상시에 자주 쓸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음성인식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굉장히 멀게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행할 때뿐만 아니라 멈춰있을 때도 화면을 터치해서 조작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센터 터널을 보면은 기어 다이얼 위에 또 다른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를 돌리거나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이 위에 글씨를 쓰면서 인포테인먼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이얼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맨날 타는 차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승으로 딱 4일 타는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헷갈려서 이거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화면 이렇게 조작할 일이 있을 때 음성인식을 써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받아 적습니다. 야 왜 그래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명령문을 내려서 그런가 봐요. 그러면 다시 헤이리 마을. 네, 굉장히 잘 받아 적죠. 제 발음이 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식을 참 잘하는 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말하는 동안에 내 말을 잘 알아듣고 있나? 이렇게 글씨로 표현해주면 좋은데 그냥 들을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화면만 나와요. 그리고 말이 끝나고 자기가 인식하고 나서 글자가 뜨는데 구글이라던가 시리만 해도 내가 말하는 중에 어떤 말을 입력하고 있는지 딱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이 적은데 이거는 기다려야 되니까 한국인 특성상 조금 답답함이 세게 왔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검색 결과가 이상하게 루트를 안내하지 못한다고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모든 경로가 이렇게 차단돼서 아무리 클릭을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시 그거 뒤로 돌려서 지도로 가보면 목적지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시스템상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만 그런 건지 다른 차도 그런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네시스 쪽에서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공간이 굉장히 좁게 느껴져요. 전용 플랫폼으로 개발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깔려있는 그 판 위에다가 차를 얹어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오닉만 봐도 이 가운데 뻥 뚫려 있어서 이렇게 통로처럼도 쓸 수 있는데 G80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센터 터널 같은 걸 없애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공간이 굉장히 좁은 편인데 이게 단순히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만 좁은 건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그랜저 같은 경우에 내연기관인데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특히 센터 터널에 이것저것 수납 공간을 굉장히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줘서 굉장히 이 차 넓다, 공간 활용 좋다라는 인식을 줬는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여기 앞에 휴대폰 무선 충전기 있는 곳도 굉장히 좁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음료 딱 두 개 넣었더니 여기 터질 것 같이 꽉 차 있습니다. 아무래도 준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공간적인 면에서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저는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G80 전기차 타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어쨌든 앞으로 프리미엄 전기차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루시드에서도 새로운 전기차 내놓는다고 하고 또 폴스타에서도 폴스타 3를 내놓는다고 하죠. 이렇게 프리미엄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대중적인 일반적인 전기차들의 가격이 내려갈 요인도 분명히 생길 텐데요. 비싼 차 못 사는 입장에서는 빨리 시장이 좀 다변화돼서 전기차의 가격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2차 저차 김승환이었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이쪽에 있는 영상들은 만족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